자, 1번. 3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는 알파에서 극소값을 가는데, 그럼 당연히 극대값도 가질 텐데, 일단은 알파에서 극소값 m을 가진대요. 그럼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을 일단은 해야 되죠.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9. 그다음에 얘가 언제 0이 됩니까를 찾읍시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인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3. 아, 1에서 얘는 1이네요. 1. 1에서 극소값 m을 가져. 그 m값 어떻게 찾지? 아, f1. 얘가 극소값 소문자 m이죠?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9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아 1인가요? 1? 자, 얘도 1, 얘도 1.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여기까지? 2번. 1, 2를 지나는 곡선이 있고요. 임의의 점. x에서의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4x-3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적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는 4x-3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2를 지나? 아, 1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2구나. 얘도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분 하는 거죠. fx는 어떻게 구하나? 자, 2x제곱-3x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내면 되는 거죠. 1을 넣었더니 2-3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2더래. 그러면은 c는 3이네요. 여기는 너는 3이구나. 자,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2를 이제 구하면 되죠. 자, f2는 따라서 f2는 8-3이 6 더하기 3 해서 이렇게 5 이렇게 나왔습니다. 5. 답은 2번. 자, 3번. fx가 이렇게 완전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 이런 식이 주어져 있네. 이런 식은 이제 기본서에 이런 형태가 완전히 나와 있죠. 보통 이게 ft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f't로 주어졌네요. 기본서에 이게 완전히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기본서를 보고 아세요? 그냥 바로 2에서의 이렇게 값. 여기다 2 넣은 값이야. 2로 몰리죠? 얘네들이 2로 몰리죠? 아, 0분의 0꼴인데 얘는 바로 이런 값이야. 이런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적분, 정적분 단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찾아보시고 왜 이게 이건지 거기서 이제 습득을 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계산했을 때 f', 여기서 f'x가 뭐예요? 여기서 f'x는 6x 이건데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2는 12 이렇게 답이 12, 5번 이렇게 나왔죠? 아, 그냥 여기서 사실 이제 조금 헷갈리면은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얘는 부정적분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써주면요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는 바로 2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갔다가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냥 바로 얘 보면은 얘가 나와야 돼. 기본서에 나온 거니까. 알겠죠? 그냥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여기까지 끝. 4번.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고 얘는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얘는 저렇게 적분. 각자 이렇게 적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뭐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 뭐 0, 1, 2, 3.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함수, 이 함수 그래프는 0과 2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딱뭐 이쁘게 좀 그려보면은 자, 이런 모양 이렇게 대칭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수의 모양이. 자, 좋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됐고 얘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꺾여서 다 양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잖아. 자,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래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래요. 그럼 얘 넓이가 되네.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되죠? 0부터 3까지 아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맞죠? 여기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아 그렇다면은 이 마이너스 이 적분과 이 마이너스끼리는요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지. 그럼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게 뭐야? 아, 요 넓이
그 다음에 이너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적분한 거 2부터 3까지 아 이너비가 있어. 근데 이 모양이 다 똑같아. 어? 뭐? 이 모양이 다 똑같잖아.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빨간 색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이렇게 해서 세 개, 이 넓이에 세 개가 되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빨리 그냥 얘를 찾아주면 됩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나? 뭐 2부터 3까지 뭐를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을 한 거를 곱하기 3을 하래요. 그러면 얘 계산해 봅시다.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3, 2 이렇게 돼서 3분의 1 27 빼기 8 마이너스 9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은 얘는 3분의 19야. 3분의 19 빼기 15니까 3분의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19 빼기 5는 4인데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서 4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번. 자, 곱하기 3이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서 3이 나왔고. 자, 여기까지. 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한 독특한 방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나는 그냥 눈에 보였고 쟤는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됐고 그냥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5번.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의 비가 1대 2래. 아, 근데 이거는 2차 함수잖아. 그러면은 잘 봐. 여기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 넓이랑 넓이가 여기 넓이랑 같죠? 근데 요 축은 지금 보니까는 얘를 통해서 얘가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바로 얘네 두 개수를 이용해서. 그렇다면은 넓이는 같고 지금 X축 기준으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 아, 그럼 여기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것은 0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요?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은 0이겠다. 맞죠? 그래서 요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3 X 제곱 더하기 K X 에서 0부터 3까지 한 거는 0이다. 그래서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9 27 더하기 3 K는 0이다. 그러면 얘는 18이고 K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마이너스 6. 알겠죠? Y제곱은 마이너스 값 맞네요. 자, 여기까지. 끝. 자, 6번. 스위스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 있더래요. 근데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어.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고 얘가 이렇게 주어졌네.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의 이제 그 Y절편을 보니까는 4고 마이너스 8이야. 0에서의 위치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에서의 위치는 4, 8,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속도가 같아져야 돼요. 아,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속도가 뭐야? V1T는 뭐죠?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V2T는 3이 6T,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해볼까요? 6T 더하기 5겠다. 그러면 얘와 얘가 언제 같아지나요? 얘와 얘가 언제 같아지나 했을 때 같다고 놓고 다 한쪽으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T 다 이쪽으로 다 넘기는 거야. 같다고 놓고 언제 같아집니까? 다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0.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6.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T는 6일 때 이제 0이 되네요. 마이너스 2도 있지만 우리는 T값의 양수 0 이상이라고 지금 했죠? 자, 좋아요. T는 6일 때. 자, 6일 때. 6일 때 얘네들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때 두 점 사이에 거리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빨리 해야지. 6을 넣어봅시다. X1, 6은 뭐예요? 3분의 1에 6에 3제곱 더하기 36 더 마이너스 7에 42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X2, 6은 뭡니까? 6, 6, 6, 36, 108, 마이너스 6, 5, 3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36 곱하기 뭐예요? 36 이렇게 2가 있으니까 아하, 36, 2, 72 이렇게 지금 얘네들 이렇게 더해서 얘랑 같아지네. 그럼 얘네들은 차이가 일단은 없어지고요. 맞지? 그럼 얘 계산을 하면은 둘 다 얘도 108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8, 얘는 22야? 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그 차이. 우린 차이만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차이 같다고 논의하냐? 얘네들은 그 108, 108이 있기 때문에 차이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러면은 아, 60이 되네요. 얘네들의 차이는. 알겠죠? 그냥 마지막 계산 그냥 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답은 64번. 알겠죠? 여기까지 끝. 자, 7번. 그림과 같이 얘가 있더래요. X는 K. 얘가 있더래요. 자, 0부터
0에서 3 사이에 K값, 여기가 K죠. 여기가 K값. 두 교점 AB라고 했을 때 점.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로 가는 K의 값. 그럼 K로 이 삼각형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봐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K, 뭐라고 만들 수가 있지? 요 원위에 있으니까 K, 이 변 길이가 3이잖아. 맞지? 여기가 K잖아. 그러면 K, 루트 9 빼기 K제곱이라고 이렇게 놔둘 수가 있네요. 맞죠?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 이 원위의 점이니까 A는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한번 해봅시다. 밑변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변 9 빼기 K제곱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K였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아, K 더하기 2겠구나. 그럼 얘가 최대가 되도록 이거는 무리식이 있네. 그럼 바로 미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지만 이건 다 양수야.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려면 요 근호를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곱을 해도 돼요. 제곱이 최대일 때 요 값도 최대잖아. 제곱을 이용합니다. 자, 뭐라고요? 제곱을 이용, 제곱. 제곱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아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걸 제곱해서 요 근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봐주면 그럼 그 안에가 어차피 제곱식이 나와요. 걔가 최대일 때 근호 안도 최대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나는 제곱을 해주는데 굳이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것만 살펴봐도 그냥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따져줄 거는 제곱 곱하기 9 빼기 k 제곱 우리가 얘를 따져주면 돼요. 얘를. 얘가 언제 최대냐? 이걸 봐주면 돼요. 얘가 언제 최대일까? 얘를 y라고 놔두고 y'을 빨리 한번 구해봐도 되죠. y', 얘가 0이 되는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여기서는 k값이 0부터 뭐 3까지라고 0초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얘 미분 다 전개해서 해봐도 되는데 전개해서 해봐도 되는데 나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 k 더하기 2 그 다음에 9 빼기 k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2k k 앞에 거 그대로 근데 여기서 지금 공통인 게 있죠. 공통인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묶어내주면 k 더하기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지? 18 빼기 2k 제곱 그 다음에 하나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k 이렇게 있고 더하기 18이 있어. 언제 얘가 또 0이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k값은 이거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언제 0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줄까요? 예? 마이너스 1로 하나 묶어주고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얘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만 빨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2k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얘가 0이 될까? 그러면은 2분의 이렇게 짝수 공식 이용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는데 어찌됐건 마이너스 값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값은 아니고 그냥 플러스 값 여기가 일때 얘가 0이 되죠. 뭐 우리가 그때 뭐 최대가 되는지 뭐 좀 작은 값을 갖는지 이런 거는 그래프 개형을 좀 따져봐 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냥 뭐 답은 그냥 양수였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을 그냥 발로 골라내면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랑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또 마이너스 값이 있어. 어찌됐건 마이너스 값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있단 말이야. 요 값 맞죠? 그러면 자, 뭐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다 0이 된대잖아. 뭐 0이 돼서 뭐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아 얘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값이구나. 0이 어딘가 요 사이에 있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값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최대네. 알겠죠?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호가 있을 때 제곱을 이용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건데 막 복잡한 식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안 떠올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쉽변이야 이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끝.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네. 아,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x 값에다가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죠. 0을 집어넣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F0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미분한 거. 아, 양쪽을 미분을 해봐야죠. 그럼 1 빼기 X, 1 더하기 X 이렇게 나와서, 아하, 도함수는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원래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칭. 그리고 정확히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1이잖아. 정확히 이 가운데에서 이게 0인데 이게 0인데 이때 x축을 이렇게 지나간대요. 문제는 여기가 x축 이렇게 싹 지나가. 아, 봤더니 이 그림을 봤더니 이 fx가 기함수구나. 완전히 기함수구나. 얘가 이렇게 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함수 완전히 이거 대칭적이에요. 굳이 fx를 다 구해가지고 지금 해봐도 되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극소값 극대값을 갖는 여기 극대값 극소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극대값 이거 대칭이잖아. 여기랑 여기랑 지금 이 x축을 기준으로 완전히 반대에 있잖아. 맞지? 모양이 똑같고 위아래 이거 부호만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0이야.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알파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m이라고 해. 자, 알파를 만족시키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잘 봐. 알파가 지금 극대값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딱 됐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값은 하나는 1이고 여기는 여기는 뭐 알파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걸 만족시키는 게 베타야.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야. 베타를 만족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또, 아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는 1이고, 얘네 둘이 대칭적이네? 하지만 또 얘도 대칭적이잖아. 맞죠? 모양이 똑같잖아. 이걸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알파 프라임이랑 베타 프라임도 굉장히 이거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0이겠지. 맞죠? 0이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해도 0,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지금 1과 마이너스를 더해도 0.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합들은, 얘네들은 어차피 0을 만족합니다. 그냥 대칭성을 이용해서 지금 푸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 찾아가지고 구하면 시간 걸려요. 이거 내신인데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9번 원점 출발. 자, 원점을 출발하겠대요. 수직섬유를 7초 동안 뭐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가 주어졌어. 나는 속도가 좋더라. 왜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서. 자, 오른 것의 개수.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멈춘 적이 있었다. 멈춘 적. 아, 멈춘 적이 있었다. 바로 움직이지 않은 속도가 0인 지점이 있었니? 아, 근데 지금 봐봐. 이때는 계속 이제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이때 멈췄지. 딱 순간적으로 멈추는 곳이에요.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멈췄죠. 그래서 멈춘 적이 있었다. 이거 맞고요. 점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방향을 4번 바꿨다는 건 속도의 빠르기가 양수면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음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양수로 가다가 음수, 음수로 가다가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점이 있냐는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기울기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얘는 속도잖아, 속도. 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꿨어요. 운동 방향을 4번 바꾼 게 아니라 뭐 이 순간에서 두 번 바꿨네요. 멈췄다가 사실 이건 두 번. 점 P의 위치 변화량은 8이다. 여기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이쪽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만큼 앞으로 갔어요. 이만큼은 뒤로 갔어요. 근데 모양이 똑같잖아. 앞으로 간 만큼 뒤로 갔어. 그래가지고 처음 위치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점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하잖아. 원래는 이렇게 수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X축이 있는데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대. 그래서 T가 2초까지는 여기까지 1, 2죠? 1, 2? 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더래. 그러다가 뒤로 갔더래. 뒤로 가서 이만큼. 4초까지 여기 왔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두 개는 이제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4네요, 4. 맞죠? 이만큼만큼 더 앞으로 간 거니까 왔다 갔다 다시 이만큼 가서 4예요, 4. 얘는 4네. 틀렸네요. 맞죠? 그래서 얘랑 틀렸고.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가속도가 0인 건 속도의 기울기. 자, 여기 0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래서 적어도가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데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는 존재하긴 하니까 뭐 맞고요.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아, 아까 여기서 출발하고 나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 원점을 다시 이렇게 만나잖아. 뭐 이거 지나간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만난다라고 여기 생각을 해주고 풀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자 지난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뭐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딱 찍고 다시 가는 거야. 그냥 뭐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마. 그래서 답은 3번. 알겠죠? 여기까지. 자, 10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최고차의 계수가 3차 함수. 뭐 이런 모양이거나. 자, 뭐 얘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야? 뭐 이런 모양이거나, 뭐 이런 모양이거나,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뭐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가나를 이용해서 좀 확인을 해봅시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1에서만. 절대값을 취했는데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 뭐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여기가 1이라면 뭐 여기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서 이런 모양이 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절대값을 취해서 얘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얘는 닫힌 구간 0, 5에서부터 8까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죠. 5에서 8, 5에서 8? 여기 5에서 8은 여기다 좀 그려봅시다. 여기 5에서 8 사이에 이게 요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대요. 또 아, 근을 가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나면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나오잖아. 그래서 가를 만족하지 않아서. 근데 근을 가지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그냥 접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올라와서 그냥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나를 만족해. 여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서 근을 또 갖기도 해요. 우리가 이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이 알파. 이 알파의 범위는 5 이상 8 이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 함수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fx는 x-1, x-알파의 최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값? 얘값이 도대체 뭐길래? 얘값.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알파만 모르니까. 알파로 표현이 가능한데 알파의 범위가 나왔네? 아, 여러 가지 값을 갖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보래요. 알파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를. 근데 알파의 범위가 나왔어. 거기에서 제 최대값을 찾으래. 그러면은 여기서 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미분. 얘 미분. 얘 미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다 2를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다 2를 넣은 거야. 2.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거죠. 2. 2. 2. 2. 여기서 2. 2.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2 빼기 알파의 제곱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 빼기 알파의 제곱, 얘는 2 빼기 알파 더하기 2, 2 빼기 알파, 얘는 1이니까 됐고요. 근데 지금 알파는 범위가 이거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좀 이렇게 약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하나만 분모 분자를 나눕시다.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2 빼기 알파 그러면 4 빼기 알파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럼 얘가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갔냐? 나는 이거 좀 보기 알파가 나는 마이너스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익숙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합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 알파 마이너스 4, 2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그럼 얘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그럼 그릴 수 있죠. 유리함수. 뭐 4에서 4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이런 모양.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4야.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5에서부터 8까지잖아. 5에서부터 8까지.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1이고 1. 이런 모양이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최대야? 아하. 5일 때 최대죠? 5일 때. 5에서부터 8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텐데 5일 때 최대구나. 5일 때 값 뭡니까? 여기다가 5 넣으면 5 넣으면 3이구나. 5. 알파가 5일 때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알겠죠? 요거 갖는다는 거 이렇게 딱 스치듯이 지나가면은 괜찮아. 근을 가지면서 미분 가능하게 돼요. 이 모양을 잡아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11번. 함수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아이고야. 이 말이 뭐죠?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르다. 아하. 1대1 함수라는 의미인데 지금 x에 대한 모든 범위 또 이게 또 지금 3차 함수가 1대1 함수이려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얘는 1대1 대응
대응이랑도 같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러려면은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함수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되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 도함수가 항상 증가하려면 0 이상이면 되지.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아니야. 0 이상이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0인 부분이 존재해도 돼요. 그러면은 3x제곱 더하기 a.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0 이상. 얘가 관건. 그러면은 a가 언제 가장 작을 때 얘가 전체가 다 0 이상입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 값이 언제 해야 돼?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 최소값이 바로 0 이상이어야 되겠네. 요거 자체가 답이겠네요. 요거 자체가 답이네. a는 0 이상이어야지 제가 얘가 항상 0 이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a의 최소값은 그러면은 0이죠. 0. 맞죠? 답은 0. 끝. 12번. 이차함수가 나왔고 x축 및 두 직선 2와 4. s는 2와 4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디예요? 이 축은 지금 2잖아. 그리고 얘는 뭐 1과 3일 나나요? 맞지. 인수분해 해보니까 1과 3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지금 해서 얘를 지금 요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지금 구해줘야 되잖아. 맞죠? 여기가 4인데 그러면 얘 절대값치에서 뭐 적분 2부터 3까지 적분해서 뭐 해도 되겠다. 그런데 나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이 있죠.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제곱 그 다음에 최고차이 계수 이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반 나누는 걸 바로 할게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는 자 6분의 자 2의 3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왜냐면 요거 전체의 넓이의 반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이렇게 돼요. 맞죠? 얘 넓이는 3분의 2.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 넓이는 그냥 적분하죠. 뭐 3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dx.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짱 4 3. 얘는 계산하면 뭡니까? 3분의 64 빼기 27 마이너스 2 16에서 9를 빼면 7. 그래서 7 써주시고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다가 얘네 두 개를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얘와 얘를 더하면 돼요. 맞죠? 그럼 3분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로 넘겨보자. 너 더하기 해줄게. 여기 문제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66, 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2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뭐 25 빼기 뭐 23 해서 답은 2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뭐 나는 이거 뭐 이차함수의 모양 그냥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내가 그냥 빨리 한번 해보고 싶은 걸로 그냥 해봤어요. 여기까지 끝. 13번 그림과 같이 4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0과 0에서 접하고 여기 2에서 접하더래. 하하, 접했어. 여기서. 근데 지금 fx가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 지금 봐봐. 얘와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분의 4래. 요만큼의 넓이가 5분의 4래. 근데 이만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잘 봐. 어떻게 구해야 되지? fx 빼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얘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잖아. 맞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얘가 5분의 4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걸 빼? 근데 얘가 접하잖아. 뺐어. 0보다 작을 때는 양수죠. 이 빼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빼남수 이 빼남수를 생각했더니 자 이거를 뭐 hx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더니 이 hx는 말이야 0보다 작을 때는 양수 0보다 클 때가 양수야. hx 그림은 이런 모양이겠다. 0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겠다. 둘 다 양수해야 되거든. 0을 기준으로 맞죠? 0을 기준으로 양수.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해서도요 여기가 0이 되지만 또 양수야. 0이 됐다가 이렇게 양수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x제곱 x-2의 제곱 뭐 이걸 건너가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빼남수를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얘가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줘도 돼요. 근데 이제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거를 최고차이 계수는 k라고 이렇게 놔둘게요. 얘가 결국에 얘구나. 맞죠? 얘가 얘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뭐라고요? 얘가 0부터 2까지 k 뭐 x제곱 x-2제곱 dx가 5분의 4구나. 아, 그럼 이거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해서 0 넣고 2 넣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k만 나오잖아요. 어? k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k값을 구했어요? 그럼 얘를 알죠. 근데 얘가 얘라고 그랬잖아? 그럼 fx도 알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걸 이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fx는 자, k x제곱 x-2의 제곱 그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더하기죠? 더하기니까 여기가 더하기인데 내가 더하기를 빼먹나 봐. 더하기 x 더하기 2 이게 바로 fx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여기 지금 4를 넣은 걸 찾아야 되니까 k값을 빨리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알겠죠? k값 뭐 적분해야죠. 어? 귀찮은 계산 해야죠, 뭐. 자, 어떻게 이거 지금 제곱 어떻게 적분할 수가 있나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평행 이동을 살짝 해갖고 적분 구간 해서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1 여기가 0 이렇게 해서 요 넓이 곱하기 2랑 같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요 넓이를 지금 찾아도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얘를 전개해서 그냥 k값을 찾아도 돼요. 근데 뭐 전개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냥 나는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식은 굳이 그냥 전개할까요? 평행이동 할까? 이 함수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그다음 이제 뭐 k값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x제곱 요거 지금 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k값이 있고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kx4제곱 마이너스 2kx제곱 더하기 k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게 얘가 5분의 4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보는 방법. 아,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떠올라서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평행이동을 적분 나는 한번 그냥 떠올라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5분의 kx의 5승 마이너스 3분의 2k의 x의 3승 더하기 kx 아하 1, 0 넣고요. 곱하기 2. 그럼 이 2는 뭐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서 5분의 4인데 먼저 약분을 해주고 시작을 할까요?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5분의 k 뭐 1 넣은 건 너무 쉬우니까 3분의 2k 그럼 k로 앞으로 묶어줍시다. k가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미쳤네. k값을 계속 데리고 다녔네. k값 이렇게 하고요. 5분의 1, 3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지금 k하고 15로 지금 하면은 3 빼기 5, 2, 10 더하기 15 뭐 5, 8, 15분의 8이에요. 자, k 지금 얘 계산을 하면은 k 곱하기 15분의 8은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8분의 15를 곱해주면 얘는 3이고요. 4니까 아하 k값은 4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해도 뭐 이 계산도 뭐 그냥 1 넣냐 뭐 2 넣냐 이 정도의 그거지 아주 뭐 그냥 큰 차이는 없겠네요. 1 넣냐 2 넣냐 그 정도의 차이예요. 굳이 뭐 평행이동을 해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금방 얘도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3이잖아. 얘가 4분의 3 그럼 f 4를 구해봅시다. 4. 4분의 3. 4의 제곱. 그럼 4. 2의 제곱? 4 그냥 쓸게요. 여기다 뭐 넣어야 되죠? 4. 더하기 6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이 되고 지금 뭐야 얘는? 4, 4, 16. 48. 48 더하기 6은? 54. 이렇게 답이 54가 이렇게. 48 더하기 6은? 54.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 넓이. 요 넓이, 요 식이 요런 형태인데 바로 이렇게 제곱 형태를 이용하는 거를 빨리 끌어내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값 찾아서 그냥 푸는 거죠. 여기까지 끝. 14번 두 다항 함수가 있고 이렇게 부정적분, 미분이 있네요. 부정적분이 나왔다. 그리고 뭔가 fx, 뭐 gx 이렇게 함수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을 넣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계수비교법을 정 안 되면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찾아내는 법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분이 나왔을 때 계수비교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기호들이 지금 꼴보기 싫어 어떤 F와 G와의 관계를 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없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양쪽을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x, g, x. 그 다음에 쟤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그러면 양쪽을 이제 미분한 식이 저거 자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죠. 그냥 쭉 써주면 되네. 2x 4제곱 마이너스 3 x 3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g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f가 이렇게 두 개를 연관 짓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 연관 짓게 돼요. 그럼 밑에 식에서 아니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은 어떤 식이 나오죠? 결국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x, gx 빼기 g'x는 2, x의 4제곱 마이너스 3, x의 3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gx만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식이 어떤 특정한 형태야. 특정한 형태면은 우리가 얘를 뭐 또 이용해서 다른 방식을 취해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식이 있어. 아, 그러면 얘는 뭐 x, 뭐 gx를 뭐 이렇게 미분하면은 뭐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를 미분한 식이랑 같구나 해서 뭐 이용을 해볼 텐데 얘는 뭐 그런 거 이용을 해볼 게 없네요. 지금 여기서 이용을 해볼 게 없어서 나는 그냥 계수 비교법을 할 거예요. 지금 gx는 몇 차식일까요? gx는 몇 차식입니까? 자, gx는 지금 GX는 3차식이겠죠. 그래서 4차가 되고 4차에서 2차를 빼서 이렇게 나왔다. GX는 3차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GX를 이렇게 놔둬 볼 수가 있어요. GX는 3차식이니까 G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 그러면 X, GX는 어떻게 놔둘 수 있어요? X를 한번 곱하시고 FX를 한번 곱하시고 뭐 할 수도 있고 G'X부터 한번 씁시다. G'X부터 한번 쓰고 3A x의 제곱 더하기 2b x 더하기 c 이렇게 써시고 그 다음에 xgx는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4 3 2 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뺐더니 얘가 나와야 돼. 얘에서 얘를 뺐더니 뺀 식이 뭡니까? a x의 4제곱 더하기 b 빼기 3a x의 아하 지금 한 칸씩 지금 밀렸죠? 한 칸씩 밀려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칸씩 물려가지고 이렇게 없앤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지금 차수가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여기 아까 x가 있었고 이렇게 그럼 얘를 뺐으면 a x의 4제곱 더하기 b x의 3제곱 써주시고 여기서는 c 마이너스 3a x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2b x 빼기 c 이렇게 됐어요. 얘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A는 뭡니까?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아까 2였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인데 제가 4가 나와야 되니까 C는 2가 되겠네요. C는 2가 돼야 되고요. B는 이게 돼야 되고 A는 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D는 1이 돼야 되겠네요. 마지막 뭐 마무리로 한번 점검을 해주면은 C가 2여서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1을 구하래요. G1을 구한다는 것은 초반에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C 더하기 D.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1 다음에서 2겠네요. 2. 답은 2. 알겠죠? 자,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그냥 몇 차식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미지수를 그냥 다 찾아내 버렸어요. 여기서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실제로는 지금 4개죠. 4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4개. 자, 여기까지. 끝. 자, 15번. 3차함수가 있어. 에잉? 3차함수. 3차함수라고 볼 수는 뭐 절대값. 3차함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취해진 거죠. 에 대하여. 요거는 말이야.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플러스로 갔어? t 부분에서? 나는 요걸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t 플러스. t에서의 우미분 계수. 나는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t-t에서의 좌미분 계수. 얘네들 곱이 0 이하래. 어떤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해 이렇게 돼서 이때 마이너스 이때 플러스 돼서 이런 것도 만족하지만 0인 거 이거 조심하세요. 0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족하지만
이렇게 0인 부분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을 말합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은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되지만 이렇게 0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0,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도 만족하는 모든.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얘를 gx라고 놔두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gx부터 그린 다음에 fx를 찾아볼게요. gx는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분의 49 해서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62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더하기 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2와 6에서 0이 되는데요. 맞나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그려봤더니 지금 그럼 이렇게 돼서 2와 6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얘가 무조건 x축을 지나잖아요. 여기 x축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제가 0이 되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0이 되는 곳이 어딥니까? 얘가 0이 되는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언제 0이 되니? 언제 0? 응? 언제 0이 돼? 자, 3분의 1로 묶으시고, 3분의 1로 묶으시고, 자, 여기 뒤에 것만 살펴봅시다. 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49. 자, 여기다가,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지금, 딱딱딱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8, 49. 아하, 얘는 x 더하기 1.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대.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3x인데, 더하기 이게 있어. 그러면 더하기 49가 이렇게 됐어요.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아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구나. 어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0이 된대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얘가 또 다른 근이 있나요? 이거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죠? 맞죠?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반의 제곱 66에 36. 그래서, 또 0이 되는 부분은 없네요. 맞죠? 판별식 뭐야? 13의 제곱 169 49 4 4416 9436. 훨씬 크잖아. 맞지? 그래서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0이 되는 부분이 여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혹은 요걸 찾아봐도 되죠? F6을 찾아봐도 돼요.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또 근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0보다 크게 나오겠죠. G6이. 그럼 F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죠?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은 저거 또는 0 이하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부분은 여기 2랑 6 여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6.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6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죠. 7 답은. 알겠어요?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평가원 기출에 이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본 사람이 바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냥 변형했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16번.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는데 K값이 달라지면서 얘의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보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FK 함수를 사실 그릴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다음 수가 있는데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0이야? 그러면은 얘는 2차 이하구나. 아하. 2차 이하. 맞죠? 2차 이하가 될 거고요. 오, 얘를 구했더니 지금 얘 한번 해볼까요? gx 빼기 g4 이렇게 나눠주고 x 더하기 4. 얘가 지금 리미트 x가 4로 가니까 4 여기는 g 프라임 4가 되고, 얘는 8분의 1이 되고요. 4로 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얘가, 아니, 마이너스 4분의 3이래. 그러면은, G'4는 뭐예요? G'4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일단은, 나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단 얘가 나왔고요. 얘는 2차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았습니다. 근데, 함수, 얘네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일단은 GX는 연속인데, GX는 연속이 2차 이하 연속일 것 같은데요. 다음 함수고. FK가 지금 뭔가 불연속인 점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FK를 한번 빨리 구해봅시다. 자, FK를 구할 때, 자, 얘네를 어떻게 했으면 되지? 이 방정식은 말이야.
K를 하나, K를 이렇게 놔두고 다 넘깁시다. 마이너스 2, X의 3제곱, 더하기 1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 자, 이 그래프랑 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어?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같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를 y라고 놔두고 그리고요. 얘를 y라고 놔두고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얘 그림을 한번 그리면요. 어떻게 되죠? 얘 그림? 미분해서 해야 되지. 마이너스 u x 제곱 더하기 30 x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아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1과 4에서 뭔가 0이 되네요. 그 값을 갖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맞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지금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래요. 그때 우리가 지금 뭐 구해야 되지? 이때 y좌표, 이때 y좌표 지금 구해야 돼요. y좌표, y좌표를 지금 구해서 지금 y는 k가, k가 요 사이일 때는 3개의 점. k가 이 y좌표라 이 y좌표, 이 y좌표보다 크면은 하나, 이 y좌표보다 작으면은 하나. 그 다음에 이 y좌표, 이 y좌표일 때 2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거의 y좌표를 지금 빨리 구해야 돼요. 1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5.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2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네요. 마이너스 11. 얘는 4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4, 64, 마이너스 128. 4 넣으면 4, 4, 16. 아, 그럼 이렇게 할 거 그랬네요. 얘를 4. 마이너스 2, 4의 3제곱. 더하기 15, 4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4. 그러면은 이거 4의 제곱으로 다 묶이거든요. 4의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5, 4, 6.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은 얘 답은 16이네요. 여기는 16. 맞죠? 아, 계산을 뭐 너희들이 뭐 알아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묶어서 했어요. 그냥 빨리 뭐 이렇게 곱하기를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보려고. 하하! 그러면은 이게 지금 K값이잖아. 이게 K값. K값이 정해졌어. 이 K값. K에 대한 함수예요. K에 대한 함수. FK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K. K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여기 16일 때 딱 두 개에서 만난대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F라는 함수잖아. 두 개고. 마이너스 요거보다 작으면은 하나래요. 크면은 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일 때는 세 개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요. 불연속이네. 근데 요 2차 함수가 곱해져갖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술 때 이건 K특강을 들어야 되죠. 이건 특강을 듣고 나서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야 돼. 여기를. 여기 0이 돼야 돼.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0으로 만들어줘야 좌우칸과 우극칸이 다르다 하더라도 함수값이 다르다 다 0으로 다 그냥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 가까워지면 안 되죠. 다른 점. 요 값이 요 값이 어떤 다른 점으로 가까워졌어. gx가. 그러면은 여기서 좌우칸과 다른 걸 곱하고 여기서 이거 다른 건데 또 다른 걸 곱했으면 당연히 좌우칸과 우극칸이 달라져. 하지만 0은 무조건 곱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좌우칸 우극칸 함수값이 다 0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 이렇게 돼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양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조건을 찾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gx가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gx가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고요. x 더하기 11, x 마이너스 16 이런 꼴인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또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분하세요. 미분. g' x는 k가 있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니까 11 이렇게 됐고요. 너무 뭐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4를 넣을게요. 4. 4 넣으면 4 K 4 4 4 8이고 마이너스 8 여기는 3인가 봐. 3은 마이너스 6이라서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2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찾았어요. K가. 그럼 마이너스 1 얘를 구할 수 있죠.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계속 곱하고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0 곱하고요. 마이너스 1 넣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이라서 그럼 얘는 30, 340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불연속인 점에서 다 다른 함수가 0을 지나가면은 연속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요 fx 뭐 이걸 뭐 나는 너네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지만은 사실 문제 풀 때는 얘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쓱 빠르게 돼야 되겠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 자, 17번.
두 다함수, 다함수야. 곱이네요. hx라는 놈이. 근데 여기 h'x가 들어가 있는데 f랑 g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많이 보는 표현이죠. 얘는 기함수. 항상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0,0을 지나죠. 뭐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 우함수입니다. 얘는 우함수야. 자, 근데 얘네들의 곱.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죠. 그냥 가장 간단한 x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간단한 뭐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돼요. 근데 뭐 그것보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거 마이너스 fx를 붙여서 얘가 기함수라는 거. hx도 얘를 통하는 거지. hx가 이제 얘랑 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 알아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hx도 우리는 기함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넘어가 봅시다. 기함수야. 추워요. 기함수.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찌됐건 얘를 하래요. 지금 기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럼 얘는 우함수. 맞죠? 이렇게 하나씩 지금 찾아 들어왔어. 그럼 얘가 전개를 했어. 그러면은 x, h'x는 무슨 함수? 기함수. O, h'x는, O, h'x는 뭐? 그냥 우함수, 여전히. 얘는 그냥 우함수. 근데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 3 하면은 얘는 기함수 없어지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0, 3 쓰시고 곱하기 2를 한 거랑 같네. 우함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나요? 자, 0부터 3까지 5가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 h'x, dx, 이제 5를 밖으로 뺐으니까 여기 이제 10이 되겠네요. 이제 10이 되는데 그럼 얘는 10 곱하기 h3 빼기 h0 이렇게 하면 되겠지? h3과 h0은 뭡니까? h3 어떻게 구하죠? h3? 이식 있잖아. h3, g3 곱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거니까 얘네들은 9래요. 그 다음 얘네들은 h0은 뭐야? 아, 얘는 됐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기함수니까 0,0을 지나. 아, 얘는 0이구나. 뭐 저따 넣어볼 필요조차 없죠. 그냥 바로 0입니다. 그래서 답은 10 곱하기 9라서 9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그런 막. 뭐 계산은 아직 복잡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문제네요. 여기까지 끝! 18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연속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x는 2가 아닌 x-2의 절대값이 2가 아니다. 뭐 0과 4가 아닌가. 맞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계수의 어떤 함수가 주어졌네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또 우리 또 백신 강의를 좀 들으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일단 범위,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x의 범위. 지금 x의 범위가 뭐죠? 뭐 이렇게 뭐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잘 그리면은요. 1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뭐 2, 0,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그리는데 얘가 여기 2보다 작아지는 범위.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이제 0초가 4 혹은 x-2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되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얘는 바깥 범위죠. 얘는 그 바깥 범위. 얘는 안쪽 범위. 얘는 바깥 범위.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fx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요. fx. fx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응? fx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c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은 전개를 하면 뭡니까? 3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9인가요? 9x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더하기 9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이렇게 될 텐데 얘를 적분하면은 x3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x제곱이 되고 여기는 6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더하기 9x 더하기 얘도 c. 근데 이거 적분상수를 우리가 좀 다르게 놔둡시다. 다르게 놔두는데 이건 사실 바깥범위야. 바깥범위에서. 원래 더 엄밀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요. 얘는요. 또 구간을 나눠서 얘는 0과 x가 4 이거의 범위는 x가 0과 4 범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c 뭐 2 마이너스 2x 더하기 c 3 해서 뭐 x가 0보다 작을 때, 뭐 x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원래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이제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만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간별로 얘는 좀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 이 범위, 요 사이 범위는 이렇게 있지만은 표시는 이렇게 그냥 해놨지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봐봐.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자,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맞죠? 다시 한번 도함수 이렇게 그려졌나?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도함수를 자 0과 1과 3에서 지나 아 여기가 1이고 뭐 여기 0, 1, 2, 3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좀 써봅시다. 왜냐하면 0부터 4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지금 1과 4, 3, 4 지나면 이렇게 지나고 지금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도함수는 이런 모양이고요. 근데 원래 함수 모양 얘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원래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되지?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또 얘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딱 그려주면은 원래 함수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함수 모양. 근데 우리가 지금 0과 4 사이에서나 이런 모양이잖아. 0과 4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이래요. 때마침 딱 우리는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보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딱 y값이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도 알아야 돼. 미안해. 그냥 비율 관계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 사이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밖의 범위는 뭐예요? 요 바깥 범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야. 하지만 얘랑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얘랑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봐. 그래서 이제 접근 상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냥 얘를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 연습해 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 식은 얘를 이렇게 만족을 하죠. 맞죠? 이때는 미분 불가능해서 없고요. 미분 불가능한 여기 도함수에 어떤 값이 있다고 뭐 말해 주진 않았잖아요. 저기서 정의되어 있다고 말해 주진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지금 봐봐. F3이 0일 때 F3이 여기야. 그럼 X축이 주어졌네. 하하. 이런 거 조건 하나가 있어서 X축 위치를 알려준다. 알려줘서 F3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X축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X축. 맞죠? X축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요. 방정식이야? 아하. 그럼 이 함수랑 Y는 4가 만나는 점이 모든 실근의 합? 이거 어떻게 해? Y는 4 어딨어? 모든 실근의 합. 지금 이거 얘 그래프를 지금 그려야 되겠죠? F3이 0이면은 여기다가 3 넣으면 0이 돼야 되거든요? 3 넣으면 0이 돼야 돼. 그럼 3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fx 요거 전체 요 c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 F3은 0인데 얘가 뭐라고? 여기다가 3 넣으면 27 마이너스 96에 54 더하기 27. 아하, 얘는 0이구나. C도 0이에요. 얘는 0이고 결국에 이쪽 fx 요 값은 요건데 지금 요놈들 최대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맞죠? 여기다가 요 값이 뭔지도 알아요. 왜 1 넣어도 되고요. 4 넣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값이 나오네. 근데 1이 더 간단하니까 1 넣어볼게요. F1은 1 마이너스 6 더하기 9예요. 그럼 얘가 14네. 아하, 여기가 4야. 여기가 4. 여기가 y는 4. 아,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근이 지금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절대값 fx죠.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립니까? 절대값 fx는 뭐 얘는 그냥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양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아하, 그러면은 얘랑 y는 4랑 이렇게 만나는 점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 근을 찾으면 되잖아. 지금 여기는 1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4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1. 여기 두 칸. 지금 두 칸 이거 두 칸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몇 칸 차이여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뭐 이것도 뭐 찾아서 해도 되지만 그림상으로 그냥 찾아본다면요. 여기가 네 칸, 여기가 두 칸이어야지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가 뭘까? 여기가 뭘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두 칸 차이가 나고 여기가 네 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4고 여기도 두 칸인데 여기도 두 칸이어야 되잖아.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2. 그래서 여기는 6, 여기 8. 8이 되겠죠. 얘는 여기가 8, 얘는 4,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모든 실근의 합은 얘네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답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려주면은 그냥 뭐 이런 값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에서 그림상에서 그냥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때마침 이 4가 또 요 4랑 똑같아서 여기의 최대값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래프 정확히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 얘는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즉 접근상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다 했죠? 자, 끝. 19번.
다항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 이게가 다항 함수고요. 뭐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는 함수네, gx가. 자, gx가 다항 조건을 만족시킬 때 쟤를 구하래요. 하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이고야, 정적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해봐야 될 게 있죠? 뭘 해봐야 되냐면, 여기다가 한번 0을 집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은 걸 해봐야 되고요. 근데 1을 집어넣었더니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냥 0이네. 0은 0 나와서 별로 무의미한 게 된 거고요. 기계적으로 해보세요.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되냐면, 양쪽을 미분하는 걸 해봅니다. 자, 양쪽 미분하면은, 이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그럼 얘는 없어지고요. 아, 미안합니다. 얘가 있으니까 더하기 F1만 남죠. X에 대한 1차, 1차항이니까. 그럼 얘는 F'X, 그럼 얘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고요.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한번,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 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아, 뭐, 얘랑 얘랑 이렇게 일단 있고, 얘를 넘어가면은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봐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x-1,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이 아닐 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 x가 1이면은, 아까 그냥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식은, 지금 이게 항상 지금 성립하는 거야. 지금 1일 때는 그냥, 아까 1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x가 1일 때는, 뭐 1일 때는, 여기다가 넣으면은 1. 1이면 0, 0이니까 뭐 식이 성립하고, 그냥 요 식을 만족을 해야 돼. x가 1이 아닐 때. 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잘 봐봐. 자, 이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가 얘랑 같은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하, 지금 뭐냐면 x,fx와 1,fx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죠? 어? 직선 기울기. 근데 그게 항상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랑 같대요. 응? 미분 계수랑 같대. 응?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 그러려면은 막 이런 식으로 있어. 1,1이 여기 있어. 그럼 모든 게 다 같아? 안 되잖아. 어? 두 점 사이 직선 기울기가 이때 그게 안 되잖아요. 아, 이걸 만족하는 것은 얘들아. 1, 여기가 1일 때 1,f1인데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려면 직선의 기울기랑 성립하려면 미분 계수랑 성립하려면 어? 직선이어야 돼. fx가. 아, 이걸 가지고? 아, fx는 직선. 아, 이걸 지금 파악을 해냈어야 됩니다. 그럼 직선이면 어떻게 되나요?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니까, 아,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ax 더하기 2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얘를 이용해서 ax 더하기 2 dx 3. 미지수가 a만 있는 거야. x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1 넣고 0 넣고 빼는 거니까 그럼 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 한번 계산을 하면요. 2분의 ax 제곱 더하기 2x 1, 0. 뭡니까? 2분의 a 더하기 2는 3, 1, a는 2. 아, 그러면은 이게 2고요. 얘가 2고요. fx는 지금 2x 더하기 2구나. 어? 2x 더하기 2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해야 돼. 얘랑 얘랑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어? 연속이면서도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럼 언제 얘네와 얘네가 얘가 언제 기울기가 2일까? 맞죠? 미분 계수. 얘 미분하면 2잖아. 어? 얘는 뭐야? 2예요. 얘는 2분의 1 x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분하는 순간 이렇게 미분하는 순간 얘는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를 우리는 백신 강의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얘와 얘가 언제 이렇게 같죠? 얘 좌미분 계수랑 이때 우미분 계수랑 일단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얘도 다 같게 됩니다. 근데 언제 2가 돼? x는 아하, x는 뭐가 되지? x가 4일 때구나. 4인 순간에 얘가 같아지는구나. 아, 이때 이 경계가 얘가 4구나. 4. 맞죠? 이게 4가 돼요. 그래서 4. 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거죠. 됐어요? 4. 근데 4보다 작은 때 이거 아래? 결국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를 구하는데 12, 마이너스 2부터 4. 그럼 얘를 넣으면 돼. 2x 더하기 2 dx. 맞죠? 응? 왜냐면 4 이하인 부분만 필요하니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x 4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면 뭐죠? 4, 4, 16 마이너스 4 6, 2, 12.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한 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12, 24,
그러면은 얘는 144 곱하기니까 288. 맞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도 우린 결국에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분 쳤어? 그러면 원래는 등호가 빠져야 되는데, 미분 가능할 때는, 가능한 조건 있으니까, 는는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백신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것들을 설명이 왜 되어 있는지 안내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4인 걸로 이제 파악해놨고. 근데 4에서도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4, 8, 10. 4, 4, 또 10. 그럼 함수값도 이렇게 딱 같아서, 뭐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자, 얘가 나왔어? 아, 여기서 지금, 이거는, fx는 직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하나 뭐 기억을 해놔도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 됐죠? 다. 여기까지. 끝. 자, 20번. 원점을 출발한대요. 자, 원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0부터 5까지인데 속도가 저렇게 주어졌대요. 얘를 적분하면은 이제 위치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점 P가 0부터 X까지 움직인 거리. 자, 이렇게 주어졌네. X에서부터 X 더하기 2까지 움직이죠. 이거는 기출 변형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 이미 한번 풀어본 사람이어야 내신에서 이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세개 중에서 1번, 2번, 요 3번 중에서 가장 큰게 우리가 fx로 이제 정해줬대. 움직인 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우리 fx라고 정해줬대. 그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질 때 a의 최소값은 m이고 그 값을 갖는 가장 최소값은 m이고 a의 개수는 그 값을 갖는 것의 개수는 n이다. 뭐 얘는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vt 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vt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서 1,123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나고요. 얘를 지나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는 여기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인, 이런 게 그려져서, 자, 여기가 5, 여기가 1, 2, 3, 1, 3,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넓이를 일단 한번 좀 구해보면요. 여기는 뭐죠? 요만큼은 2. 요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넓이는 2, 이만큼의 넓이는 4가 되고요. 또 마지막에 요만큼의 넓이는 2, 4, 2, 2가 돼요. 이렇게 처음 초기값 넓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의 밑에 넓이를 한번 구해봤어. 근데 지금 X가 정해졌다. T가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T가 여기 있으면은 이때 넓이 요만큼이고 한 칸, 두 칸, 두 칸까지의 넓이 요만큼이 두 번째, 2번의 넓이고요. 1번, 2번, 3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사이는 두 칸이죠. 그러면 요 나머지가 이제 세 칸인데 지금 처음 보니까는 T가 만약에 0일 때 T가 0이면 0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리 얘는 0이고 여기서 지금 요두 칸이 여기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넓이가 지금 제일 크겠죠. 지금 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가장 클거 아니야. 1번은 0이고, t가 0일 때는 0이고, 얘가. t가 0일 때는 t가 0일 때 2번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니까, 어떻게 돼? 얘 넓이는 0에서부터 결국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얘 넓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얘가 x가 0일 때니까. 이때 넓이는 뭐예요? 구해보면은, 좀 구해보면 뭡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지금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3이니까, 3, 3에다가, 3에다가 지금 여기 2야. 얘 넓이는 5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죠? 5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3은 만약에 이제 0일 때는 두칸 차이 요 넓이고요.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그러면은 1, 1이고요. 1, 2니까 아, 얘 넓이는 3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얘가 이제 이 X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값도 이제 각자 변하게 하는데 초반에는 지금 얘가 제일 크네요. 초반에는. 두 번째, 얘 넓이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한번 또 봅시다. 3일 때, X가 3일 때 어떻게 돼요? 3일 때. 3일 때는요, 0부터 3까지 넓이가 제일 큰데 이 넓이가 6이잖아. 얘는 그래서 6까지 이렇게 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요두 칸이니까, 아, 얘는 2까지 변할 거고, 3은 그러면 이제 0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 이제 될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은 얘가 가장 이제 크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얘 보세요. 얘가 가장 크죠, 일단은. 얘가 처음에 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X가 0일 때, X가 지금 0일 때, 두 번째까지. 지금 두 칸의 넓인데요.
얘가 조금 커지면서 x가 조금 커지면서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추가가 됐어. 요 넓이인데 기본적으로 요 넓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 것의 넓이가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얘 5 넓이가 시작을 하는데 조금 x가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x가 지금 요만큼 이동을 했대. 아, 이만큼의 넓이를 손해를 보고요. 어? 맞죠?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이익을 받네요.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넓이가 어떻게 되지? 살짝 이동을 하면 올라가죠. 두 번째 넓이 얘는 더 커지고 있어요. 어? 자, 그거를 지금 이제 극도를 이제 줄이면은 요거는 지금 줄어들고 요만큼은 늘어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언제 같아지냐? 요 두 칸이거든. 항상 이 두 칸을 유지하거든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언제 같아지냐 하면은 이게 두 칸이 될 때예요. 이게 두 칸이 될 때, 딱 이게 두 칸이 될 때 이만큼은 줄어들고요. 이만큼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지금 같아지지. 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럼 이걸 넘어서면은 이만큼이 늘어나고 이만큼이 줄어드니까 전체 넓이는 감소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x라는 요 순간에 우리는 x는 극대값을 가져. 늘어나다가 이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어들거든. 이때 극대. 늘어나다가 줄어들게 돼서 이 순간에 극대를 가져요. 극대. 근데 여기가 간격이 2일 때. 맞죠? 왜? 지금 두 칸 사이의 넓이잖아. 우리가 두 번째 거를 지금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다가 이게 2인데 요 x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x값. 이걸 x라고 놔두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놔둘 수 있어? x 더하기 2라고 놔둘 수가 있잖아. 근데 언제 함수값이 같아? x. 4x는? 여기다 x 더하기를 넣으면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더하기 6 이걸 계산을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2 2이니까 2니까 아 x는 3분의 1이구나. 아 x는 3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가는구나. 자, 자, 이 a값을 지금 요 어디야? 요 m값을 먼저 이제 찾아냈어요. 이거는 3분의 1이 이제 된 거야. 3분의 1, 맞죠? 3분의 1이 됐고요. 자, 우리가 이거는 적분의 어떤 원리를 지금 알아야 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 이거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길이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함수값. 넓이의 변화율은 함수값. 이거를 우리가 알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고급진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은 줄어드는데 이만큼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같아. 이만큼이 줄어드는데 이만큼이 줄어드는데 이만큼이 늘어나는구나. 두 칸이어야 되니까 항상. 요 가운데 요 넓이, 2번의 넓이는. 맞죠? 그럼 이게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 게 더 크고 늘어나는 게 더 작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2번이 계속 움직이잖아. 그럼 계속 움직여. 계속 얘는 올라가. 줄어드는 게 더 커져. 그럼 언제 또 이게 역전이 이제 될까? 또 두 번째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서 또 언젠가 두 칸이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두 칸. 그러면은 줄어드는 게 요만큼이고 늘어나는 게 이만큼인데 요걸 지나면서 이걸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요만큼이고 늘어나는 게 이만큼이니까 아 줄어드는 게 이만큼이고 늘어나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에서 점점 이제 요 순간에서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극소가 돼요. 극소.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언제? x가 여기가 두 칸일 때 여기.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주황색 x일 때. 그러면은 주황색 여기는 x 더하기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x 더하기 2 빼기 3.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3x고요. 마이너스 7이에요. 아하, 얘는 3분의 7이구나. x는 3분의 7일 때 우리가 또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는 또 두 번째 거의 넓이는 극소값을 갖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요거 지금 fx는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이미 근데 3분의 7일 때는 이만큼의 넓이밖에 안 돼요. 근데 1번의 넓이는 두 번째 거의 넓이는 이만큼인데 1번의 넓이는 이렇게 크잖아요. 직접 구해봐도 되는데 3분의 7일 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해보면은 요 넓이가 훨씬 큽니다. 아, 그 전에 한번 갈아타는구나. 3분의 7보다 뭔가 작을 때, x가 작을 때, 그 전에 한번 1번, 요 1번으로 갈아타는구나, fx가. 알겠니? 요 fx가 지금 커지는 어떤 요 점이 있는 거예요.
요 점, 어딘가에 x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 지금 요 넓이랑 결국에 이 넓이랑 이 두 칸 차이가 이제 같아지면서 여길 지나가게 되니까 자, 요 넓이랑 이 넓이, 요 넓이 지금 비교를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 여길 넘어가면서 얘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fx는 요 넓이를 따라가야 돼. 하지만 여기서 지금 3분의 7이 말이야. 여기서 3분의 1, 두 칸이 여기 3분의 7. 아, 이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 이게 다 지금 변하는 비율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더 고급지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로 이거를 한 번에 팍 바로 아주 빠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 같아지는 점인데 여기서는 이게 되게 기네. 아, 1번은 무조건 여기 줄어드는 건 없고요. 이만큼이 지금 늘어나요. 1번은 이만큼이 지금 늘어납니다. 2번 기준에서는 이만큼이 줄어들고 요만큼이 요보다 좀 작은 요만큼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죠. 어? 아, 2번은 이만큼이 줄어들고 이만큼이 늘어나니까 어? 2번 넓이는 어? 2번 넓이는 여기다가 이거 네모칸으로 할까요? 어? 2번 넓이는 요 상황에서 이 어떤 이 순간에서 줄어드는 게 더 크고 늘어나는 게 작아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아, 1번 넓이는 무조건 늘어나고 있어. 근데 감소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감소하고 있다가 얘로 갈아타는 거거든. 감소하면서 이 fx라는 놈은 맨 처음에 좀 올라갔겠죠. 극대를 갔죠. 근데 이제 감소를 해. 감소를 하는데 이 증가하는 함수가 얘 같아져가지고 얘를 갈아탄다고 이렇게. 얘는 감소하는 중이야. 얘는 증가하는 중이야. 아, 미분 불가능.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해야 빨라요. 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지금 풀 수 있어야 얘가 빨라. 어? 그리고 요 때마침 3분의 1, 3분의 7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아, 요거 기준으로 얘가 2번 기준은 2번 넓이는 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 도함수 같은 거, 도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1번으로 갈아탔어. 1번으로 갈아타가지고 끝까지 이번에 1번이야. 3번까지. 얘가 제일 넓어. 어?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제일 넓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얘가 계속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가장 6까지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번 이제 언젠가 이렇게 갈아타. 이 순간에. 요 x라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아타요. 그래서 지금 이때 극대값을 갖고요. 3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고 뭔진 모르지만 이때 극소값을 하나 갖는다. 그래서 답은 얘가 2고 얘가 3분의 1이라 곱하기 얘는 3분의 2가 답입니다. 굳이 또 이거 값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값을 뭐 찾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요. 이 값을 찾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넓이를 찾으면 돼요. 이 넓이. 응? 어떻게 찾을까요? 이 넓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지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죠. 어? 여기를 x라고 뒀어.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x 더하기 2야. 여기는. 어? x 더하기. 그럼 이 넓이 찾을 수 있잖아요. 어? x 더하기 2에서 요 넓이는 어? 여기서 3을 뺀 거에 지금 직각 이동면 삼각형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나누기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x를 뺐어. 3에서 x를 뺐는데 높이는 뭐야? 더하기 3에서 x를 뺐는데 이게 요 길이 넓이고 지금 x를 요 x를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다가 저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한 다음에 또 나누기 2를 해서 요 넓이랑 또 같아지는 요 넓이도 이제 차근차근 구하면 되죠. 요 넓이 x 빼기 1 곱하기 요 넓이에다가 요건 4니 요건 2죠. 2 더한 거랑 같다고 놓고 이거랑 같다고 놓고 이 넓이랑 같다고 놓고 x값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값마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x값을. 하지만 이거는 그거 x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니까 됐어요. 만약에 x값을 한번 구하면은 뭐 복잡한 뭐 근호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뭐 구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안 구할게요. 자, 알겠죠? 이거 굉장히 고급진 방식을 이용을 해야 빨리 풉니다. 안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리고 기본 문제, 이거 평가원 기출 문제를 이미 풀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내신이야. 알겠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이거 빨리 풀고 다 맞출 수가 있지. 이거 안 그러면 힘들어요. 서술형인데 이거 다 잘 쓰려면 힘들죠. 여기까지 끝.